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촌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어촌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최근 10년 사이 동해안의 어민은 3만 2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8%, 4명 중 1명이 어민을 그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어가소득도 도시 근로자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만큼 형편도 좋지 않아 어촌의 소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해양이나 어촌 등이 레저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어촌 체험마을 방문객만 해마다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촌 마을이 소멸과 발전이라는 양가적인 측면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300개 어촌을 선정해 어촌마다 100억 원가량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3년 사이 동해의 어달항, 함척의 초곡항, 고성의 바나망과 속초 장사항 등 1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강릉에서도 정동, 심곡 등 2개 마을이 뽑혔는데 강릉시는 남북권 관광시설 핵심인 바다 부채길 연장 사업을 어촌 뉴딜 300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안 당국길이 기존에 있던 데가 2.86km인데 500m 구간이 단절돼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연장을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저 해안 당국길을 조성이 되도록 정부에서는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지원 조직인 리빙랩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 강원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촌 현장 밀착형 전문 조직으로서 어촌 특화 사업 등을 벌이는 한편 지속적인 역량 강화 추진, 어촌 인력 개발 등에 나서자는 겁니다. 어촌 활성화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수산 기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 관련 기술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인력까지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 있는 연안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처럼 찾아온 단비 같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